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지난달 가장 많이 언급된 영동 지역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동권 주요 이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는 동해북부선, 동해선, 남북관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성, 동해, 시베리아, 대륙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부가 지난 4월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긴 동해북부선이 70년 만에 복원을 앞두면서 언론사에서도 각종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동해북부선을 타고 북한을 넘어 러시아까지 가게 되면 국가 물류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정부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 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부터 제진에 이르는 동해안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일, 더 이상 꿈이 아닐 텐데요. 강원도가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관광객이라는 단어가 돋보이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코로나, 소독약, 마스크, 질병, 감염 등 코로나19와 여름휴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청정한 동해안 지역이 여름 휴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영동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인구 만 명당 0.2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푸른 동해바다와 호수, 백두대간 등 청정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관심 받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도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게이트형 소독기가 설치됐고 음주는 물론 취식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특정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 해수욕장 인파 상황을 알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도입되어 있으니까요.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잊지 않는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풍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가 주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준비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많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대의 변화를 앞장서 가는.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 이후 도내 화력발전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전략이 발표됐고 태백에는 제5호 국산 풍력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매년 16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양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이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그린 뉴딜과 관련된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은 앞으로 진척되는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풀이되는데요.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강원도가 뉴딜 산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며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회는 다음 달 케이블카 사업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가지고 심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절차가 재개되면서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색 케이블카, 이번에는 진척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근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영동 지역 주요 현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현안 과제들,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홍승현입니다.